워시큐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한국은 지금 민족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추석입니다. 코리안 땡스기빙 데이거든요. 근데 유튜버들은 휴일이 없습니다. 웬만해서는 잘 안 쉬어요. 특별한 이슈 없으면은. 그래서 저도 특별한 요번에는 일정이 없어서 영상을 좀 시간이 있을 때 많이 만들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오늘 또 9월의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은 요 영상을 마무리로 이제 10월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저께죠. XG의 퍼펫쇼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셔가지고 정말 또 감사했습니다. 제가 근데 그때 그 얘기를 했죠. XG의 그 New DNA 앨범이 나왔고 거기 새로 추가된 곡들 중에 XG이라는 곡이 괜찮았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그걸 아시고 그 XG의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달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계획 중에 있었고 9월 30일 마지막 날에 또 요거 하나 올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번 XG의 그 New DNA 앨범은 기존에 공개된 곡들이 이미 많이 있어서 뭐 익히 저랑 여러분들 알고 있는 곡들이 많지만 들어보면 진짜 음악적인 완성도가 정말 높습니다. 뭔가 100% 힙합 앨범이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그래도 다른 아이돌 그룹들의 음악들에 비해서 힙합의 범주에 한 단계 더 가까이 있는 아이돌 그룹이라는 거는 정말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응원을 많이 하고 있는 그룹이고 엑신 같은 경우는 그냥 힙합이에요. 왜 그 한국인들만의 그런 게 있어요. 힙합 음악을 만드는 아이돌이라 그러면 정말 그 프로페셔널한 래퍼들에 비해서 얼마나 더 잘하겠어 하는 약간의 그 편견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편견을 웬만하면 안 가져요. 왜냐하면 전문적인 힙합 래퍼들의 실력에 준했을 때 전혀 밀리지 않는 아이돌들이 요즘에는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라이브 퍼포먼스 실력이 저는 전문적인 래퍼들보다 더 저는 아이돌 그룹 그 랩하는 친구들이 더 출중할 거라고 생각해요. 더 많은 관중들 앞에서 공연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요 엑신의 곡을 안 그래도 굉장히 흥미를 갖고 있던 바 음악을 들어보면서 자세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Yeah. 이거는 진짜 완전히 힙합이죠. 오. 다들 플로우들을 메이킹을 되게 잘했어. 이게 저도 뭐 다른 여자 아이돌 그룹들의 음악들을 가끔씩은 듣는데 래퍼들의 포지션에서 이런 바이브를 잘 표현을 못 하더라고. 아, 코코나 목소리가 와 진짜 도파네. 이거 프로듀싱 자체가 되게 들어보면 옛날에 힙합 레전드 프로듀서 중에 팀발랜드 느낌이 좀 있어요. 약간 퓨처리스틱한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 가사도 되게 미래지향적이죠? 이게 저는 처음에 비트 전개 방식이 좀 특이해서 하이햇은 들어보면 또 약간 드릴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뭐 드릴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제 귀에는 좀 애매하긴 한데 비트도 되게 흥미로워요. 아, 와 마지막은 약간 좀 올림픽 피날레 장식하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야. 요즘 또 트렌드가 곡이 또 짧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XG의 아이덴티티 같은 곡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면 XG는 앨범에 수록되진 않지만 XG 테이프라는 컨텐츠로 래퍼들이 기존에 뭐 유명한 힙합 막
비트에다가 이제 랩을 작사를 해가지고 다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XG의 본성 안에 좀 이런 바이브들이 있는 거지. 흥행을 위해서는 약간 팝지향적인 그런 노선을 따라갈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것들이 작업들이 끝나고 나면 XG 테이프 같은 걸 통해서, 아, 우리는 진짜 좀 다른 걸그룹들과 다르다, 힙합에 있어서 굉장히 진심이고 보다 더 좀 전문적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라는 그런 약간 그런 느낌들이 보이니까 좋아하게 되는 거죠. XG가 지금보다 인기가 훨씬 더 많아진다면 저는 그때부터는 진짜 좀 전문적인 곡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뭐 힙합을 베이스로 활동하는 인기 있는 가수들은 결국 나아가는 방향들이 전문적으로 좀 더 오리지널러티로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이런 움직임이 되게 좋고, 안 그래도 집에서 퍼펫쇼도 제가 운동할 때 되게 정주행을 많이 하는데 비트가 너무 좋고, 그냥 UDNA 앨범 자체가 전반적으로 저는 기존에 이미 많이 들었던 곡들이지만 다른 걸그룹들의 앨범과는 다릅니다. 노선도 다를 뿐만 아니라 퀄리티 자체도 힙합에 있어서 딱 보면 완성도가 좋아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들을만한 앨범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젤리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